맞아요. 학교라는 친숙한 공간의 배경이다 보니까 뭐랄까요? 그간 보지 못했던 그런 좀비들도 많이 등장한다고 알고 있어요. 좀 소개 좀 해주시죠, 지우 씨가. 네, 아무래도 학교가 배경이다 보니까 교복을 입는 좀비라든지 체육복을 입은 좀비라든지 또 급식실에서도 좀비가 나타나고 양호실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좀비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신선한 좀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또 헤어롤을 만 좀비도 있고. 네, 헤어롤을 만. 방금 전까지 내 친구였기 때문에. 네. 찬영 씨도 기억나는 좀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. 사방 곳곳에서 좀비가 사실 튀어나오고 되게 좀비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그렇죠, 종류가. 뭐 얼굴이 물렸다든가, 얼굴이 물린 좀비, 뭐 팔, 다리, 뭐 네 종류가 많은데 작품에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정말 작품 속에서 다양한 좀비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. 자,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좀비가 가장 무서웠나요? 무슨 소리죠 이게? 어서! 유민 씨 괜찮아요? 아니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. 저한테 분명히 여긴 안전할 거라고 그러지 않았나요? 와, 지금 학교 특히나 이 교실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. 근데 지금 제가 약간 지금 너무 당혹스러운데 왜 갑자기 오게 된 거고, 그리고 지금 무슨 왜 갑자기 사라진 건지, 이게 어떤 상황인지 지우 씨 알고 있어요? 이게 어떻게 된 거, 로먼 씨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? 이 어떤 상황인 건가요? 왜 갑자기 무슨 소리를 듣고 지금 막 뛰어나갔거든요? 이현 씨. 네.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? 저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아직 진정이 안 되는데요. 지금 심장 박동이 너무 올라가가지고. 네. 와. 방금 네. 무슨 어떤 좀비가 제일 무서웠냐고 질문 아까 하셨잖아요. 네. 저는 꽃갈콘 이렇게 꽃갈콘 오셨어요. 오셨어요.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저 와 진짜 왜 말 안 해주신 거예요? 여러분 괜찮아요? 와. 많이 놀랐죠? 자 유미 씨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. 지금 유미 씨가 저랑 좀 전에 눈이 마주쳤는데 진짜 너무 놀라서 심호흡을 괜찮으세요 유미 씨? 저 기억이 안 나거든요. <것 같아요. 웃음> 순간적으로 야 감독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아니 저도 지금 당하는 입장인 것 같고 너무 놀랐어요. 옆에 우리 재혁 씨랑 윤 씨는 진짜 놀란 것 같아요. 놀라는 모습 보고 지금 저도 옆에서 놀랐거든요. 야 아니 근데 무슨 뭐 꽹과리 소리 같은 게 나니까는 지금 좀비들이 우르르 나갔거든요.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인수 씨. 근데 우선 그 현장에서 봤던 좀비들이 나오셔가지고 우선 너무 반가웠고요. 네, 오랜만에 여기서 봐서 너무 반가웠고, 저희 좀비들은 이제 공격성과 함께 후각이라든지 아니면 청각이라든지 되게 한 감각에 반응을 하는데 제 생각엔 그 꽹과리 소리에 좀비들이 반응한 게 아닐까. 네, 합니다. 아, 좀비들이 소리를 쫓아서 움직이는 거군요. 아, 네 맞습니다.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. 아, 잠깐만, 종 끄세요. 음향 감독님 눈치 챙겨. 음향 감독님 지금 무슨 소리에 지금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종을 치면 음향 감독님 오늘 저랑 끝나고. 소리만 나면 지금 무서워. 심장이 철렁철렁하고 있어요 지금. 나 지금 순간적으로 넋놓고 있다가 소리 듣고 깜짝 놀라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는 종 칠 때는 볼륨을 1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야. 자, 심호흡 한 번만 하고요. 지금 사실 보고 계시는 기자님들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.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던 내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좀비가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사실 궁금했는데 지금 저희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지금 우리 학교 눈에서 펼쳐질
충격적이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 눈앞에 벌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봤는데요. 자,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